안녕하세요, 조랭몬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리니지는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은 유저 투표 부문에서 1등을 한 리니지2 레볼루션입니다. 넷마블 네오에서 출시하자마자 9시간 만에 1위를 달성한 역대급 MMORPG 게임이죠. 리니지2 레볼루션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님들 이 성 그래픽 보이세요? 와, 핸드폰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언리언 4 엔진을 사용해서 이렇게 극강의 그래픽을 뽑아냈다고 해요. 와, 이게 핸드폰이라니. 캐릭터 선택창인데, 와, 이 캐릭터 방패랑 무기랑 디테일 보세요. 휴먼, 엘프. 침멋, 다크 엘프. 와우, 진짜 디테일하다. 가죽 막 이런 질감 같은 것도 귀여워. 원래 이렇게 드워프가 귀여운 종족인가요? 드워프 막 이렇게 된 애들 아닌가? 드워프, 저 드워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리니지2에서 봤던 정령탄 아니냐? 이거 여기 또 자동으로 이렇게 딱 누르면은, 그렇지, 번쩍번쩍 빛나면서 정령탄 자동으로 소모하면서 혼자 잘 싸우는 거 보이죠? 아이고, 편합니다. 두 손이 아주. 여러분, 제가 사실 이 게임을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되게 직관적이고 깔끔하고 딱 그냥 이렇게 딱 봐도 퀘스트 깨는 거, 이거는. 딱 봐도 움직이는 거. 그래서 정말 초보자들도 무리 없이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위에 퀘스트가 완료되면은 빨간 점으로 뜨죠? 가만히 있다가 빨간 점 뜨면 눌러서 보고. 완전히 보기 편하게 되게 잘 됐어요. 혈맹. 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플레이할 수 있어요. 친구 많잖아. 난 진단데. 이렇게 친구들도 사귀면서 던전에서 혈맹원들 친구들하고서 전투를 하면 아주 그 되게 단순하고 재미없는 전투 말고 힐러는 힐하고 탱커는 탱하고, 아시죠? 전략적인 전투를 통해서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지역 필드 기반의 실시간 플레이로 출시된 직후 지금까지 양대 마켓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리니지2 레볼루션. 넷마블이 보여준 모바일 게임의 혁명, 역대급 그래픽 어떠셨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조랭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인디게임 부문의 체리츠가 만든 수상한 메신저라는 게임인데요. 전 세계 250만 유저들을 사로잡은 그 게임, 지금 바로 꽃미남들에게 설레러 가볼까요? 엄청 샤방샤방한 미남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뭐야, 맨 오른쪽 완전 잘생겼잖아? 내 이름으로 해야 좀 더 와닿는 게 있겠죠? 랭몬이로. 오, 시간도 정할 수 있어. 아, 이게 그래야 아침에 이렇게 연락 오고 밤낮으로 막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데, 시간을 맞춰가지고 정말 현실성 있게 플레이하라고 이렇게 시간도 맞추나 봐요. 메시지 왔어요. 누구야? 한주민, 좋은 아침이야. 강비서는 뭐라고 했지만 쟤를 놀리니 재밌군. 답해줍시다. 주민씨 얼굴 나이스. 주민씨 얼굴 나이스. 이렇게 보내놓으면 답이 오나요? 제이한테 문자 왔어. 이게 진짜 실제로 문자 받는 그런 느낌이다. 제이하고도 얘기해볼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대답하는 거에 따라 호감도 오르거나 그런 게 달라지겠죠? 충분해요. 제이씨 설명을 잘하시는데요. 아직 잘 모르겠어. 위에가 이제 호감이 있는 그런 루트로 가는 것 같고, 아래는 이제 약간 철벽치는, 난 비싼 여자니까 철벽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이는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렇게 꼭 많은 꽃미남들한테 대시 받아봤나요? 네, 이렇게 일에 지치고 일하느라 지친 그런 저희 같은 10대 20대 여성분들, 너무 힐링되는 게임 아닙니까?
실제 내 전화기를 쓰는 것 같은 인터페이스와 꾸미남들이 아주 질척질척 달라붙는 그런 달콤살벌한 연애하는 느낌으로 해볼 수 있는 좋은 여성향 게임 수상한 메신저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조링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우수게임 선정작은 인디게임 부문의 표류소녀입니다. 이거 낚시하는 게임이네. 물고기 한번 낚아볼까요? 뭐야? 붕어빵? 붕어킹? 보스, 나름 보스몹인가 본데요? 완전 귀여운데? 죽여시고 있는 거야? 오, 잡았다. 터진 옆구리? 뭐야, 터진 옆구리? 이 정도면 양호한 편. 오케이, 레벨업 됐고요. 이게 낚시가 손맛이 있는 게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만 뜨는 게 아니라 징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딴 거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멍 때리다가 징 왔어. 그럼 이제 딱 눌러가지고 열심히 탭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아주 좋네요. 지금 부산 도착했나 봐요. 일단 퀘스트 있는 것 같은데? 병속 소개편지, 잡아올린 물고기의 뱃속에서 탐지받은 병이 나왔다. 빼빼빼란 글씨로 부산이라고 적혀있다. 부산에 오면 완료되는 퀘스트였나봐요. 지금 또 도쿄가 열렸거든요. 부산에 도착을 하니까 도쿄가 열리고, 이거 다음에 또 무슨 지역들라나.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세계에 일주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사도 돼요? 제가 또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캐릭터 꾸미는 거. 자, 이거 그래픽이 되게 귀엽고 캐릭터들도 모해모해한 그런 느낌? 지금 맵에 보면은 미니게임도 많대요. 그냥 탭하는 게임인 줄만 알았는데, 와 이거 봐, 두더지 잡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20초? 뭐야? 이렇게 잡는 거야? 두더지 나와. 폭탄도 있고 누르면 안 되는 거. 두더지가 아니라 이거 해산물 잡기 아니냐 이거. 네, 이렇게 해서 표류소녀 게임 해봤는데요. 무려 이게 게임 누적 다운로드 100만을 돌파하고 무료 앱스토어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이렇게 그래픽도 귀엽고 스토리도 좋은 게임, 여러분도 한번 플레이해보시고요. 저는 다음 게임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조링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달의 우스게임은 착한 게임으로 선정된 조이앤조이의 트라이앵글 메이커입니다. 여기 모양 조각들 보이시죠? 이 모양 조각들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점수를 내는 보드게임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효과가 좋은 이 특허받은 게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작은 삼각형 한 개는 1점, 큰 삼각형 한 개는 4점, 자이언트 삼각형 한 개는 9점을 획득할 수 있어요. 조각을 놓으면서 만들어진 삼각형만 점수로 인정하고 또 같은 색깔이 겹치지 않도록 놓아야 합니다. 이 게임이 2명에서 4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조커 카드인데요. 자기 차례 때 아주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카드예요. 이거는 이게 짝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방어로, 어쩔 때는 완전 강력한 공격으로 되게 유리하게 쓸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한 거. 네, 그럼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뒤집고요. 이게 해보니까 그냥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뭐 저희 같은 어른들, 뭐 노인분들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런 게임 본 적 없으시죠? 이게 다른 게임들하고 유사성에서도 되게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특허 등록도 완료된 아주 훌륭한 게임. 저 지금 조커 쓰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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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박수!
여기 막 빨리 감기로 가나요?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몇 점입니까? 제가 16점으로 이겼습니다. 역시 게임 스트리머다. 수학적 도형 개념과 창의력, 공간, 지각력 등등등 여러 가지 사고를 발달시켜주는 참 착한 게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